더 드세요. 아니 그냥 본 거야. 아 하나 더 드세요. 아니 본 거야. 아니야 돼. 하나는 다른 맛이니까. 기본 드셨어요? 그러면 왜 놀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이건 뭐야? 아, 두 개나 먹었냐고? 이건 작가님 어느새? 입이가 작아서 그래. 나도 이거 진짜 네 개씩 먹어요. 무슨 소리 낸 걸까? 예은이 요즘 잘 먹이네. 맞아, 예은이 약간 늘었어. 빵입이 짧으시네, 다들. 아니요, 다이어트. 어,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 맨날 실패. 저는 먹으면 안 되고. 너 다이어트 중이라고? 네. 짜장면 탕수육 먹고. 삼겹살 먹으면 바로 그런 소리 나는 거야? 깜짝. 대성재 상대모사. 미쳤나구나.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입이 오히려 터지세요? 아니면 약간 마무리가 되세요? 오늘은 마무리. 오늘은 마무리. 마무리? 전 다이어트하거나 이럴 때 이런 단 걸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거 뭐 하나만 먹어야지 하다가 입이 아예 터져버려요. 단추 터짐. 인성은님이 터졌다. 대혜정 아이디 너냐? 지금 혹시 식물을 키우는 이유 뭐예요? 저는 식물을 지금 두 개를 키우는데 이게 물만 주면은 그냥 해를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뿌듯하고 신기해요. 어 그래요? 어, 그리고 이게 알게 모르게 나중에 이름도 붙여주고 막 인사하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식물이랑 대화합니까? 네. 어떤 대화? 한번 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호야거든요 이름이. 호야? 종이 뭐예요? 이름이 호야예요. 그러니까 종이 호야예요. 아 종이 호야예요? 호야. 이름은? 그래서 걔는 그냥 호야. 아, 아니 근데 사람한테 호야가... 넌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간아, 인간아. 호야가 거예요? 약간 이름이 호야 이렇게 귀여우니까 걔는 호야고 금전수는 그냥 전수라고. 전수랑 호야. 이름 붙인 거 맞아요? 맞아요. 전수랑 호야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잘 컸어?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아니 진짜 그거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다들 안 믿어요? 아 이러지 않으세요? 작가들이 다 입틀만 갖고 있어. 근데 저희 엄마도 본집 가면 꽃한테 인사하라고 베란다 내보내요. 전수야, 호야 이렇게. 빨리 꽃들 보고 인사해 막 이러는데. 묻은 자리에서 키우는 거니? 묻은 자리. 전수 묻힌 자리에서 키우는 거야? 전수야, 호야. 전수야. 저승꽃. 아, 대체 수목장, 진짜. 수목장. 아, 배 아파 어떡해요? 전 남친 잡히셨구나 그랬잖아요. 양분이 되어라 전수야. 수목장이네. 베란다 수목장. 아, 그나마 다육이나 뭐 선인장 종류가 좀 오래 사는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 또. 넉살이 준 것도 죽었어 결국. 진짜? 살아있어? 저희 옮겨 심었어요 마다. 진짜? 종이 뭔데요? 옮겨 심었어. 옮겨 심어야 종. 아니 그건 모르는. 아니고. 종이 뭐야? 이름 부르게 종 좀 알려줘. 종이 뭐였지? 죽었다면서요. 어? 그러니까. 고. 고. 이름이 뭐였지? 댓글에 다육이, 그러면서 애플하고. 그냥 다 알게. 다육이는 그래도 키우기 쉽지 않나? 아니 근데 이렇게 책상만 이렇게 쳐도 우두두두두두. 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로요? 이렇게만 해도. 아, 맞아. 우두두두두두두두두. 이게 왜 그런지. 나도 여기 어디 거기다 올려놨는데. 진짜? 바닥 청소하다가 툭 건드리면 후루룩. 어. 어떡해. 그래서 이게 원래 이런 건가? 물 대신 락스였냐고? 아닙니다. 사페 아니에요. 탈모 다육이었어. 어떡하면 좋아. 탈모꽃 아닙니다. 중국 못 찾겠네. 후두두두두두.
넉살도 이름을 모른다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 다육이 나무 같은 거였는데. 네, 다육이. 넉살 유전자 나무네요. 넉살 씨가. 아 근데 이건 거 같아. 은행모? 나 쳐다보죠. 은행모요? 은행모. 은행모 그게 아 맞지 않아? 이거 이런... 비슷하지 않아? 이거. 오 많다. 예쁘게 생겼는데요? 그 무늬 은행목. 이게 그렇게 행모가 행모가 행모 행모쿤 행모가 조행모 조행목이다 조행목 성부처 성부처 행모가 자기 자식이 아닌데 어? 애인인데 어? 자기야. 진짜. 자기야. 나만 정상이야 지금? 행복시 물 먹어. 행복시 물 먹어. 아. 아, 어떡해. 제가 제일 정상 같은데요. 행복시 짠. 남친 있었네. 모술 탈출. 아, 너무 웃기다. 2부입니다. 혜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물 좀 있냐? 됐어 됐어. 아 어떡해. 아. 1부 날아간 거 아니에요? 쓸 게 하나도 없네 지금. 물도 없네. 행목이가 다 먹어가지고. 어? 야 행목이만 물 입이냐? 물이 없어. 아니야 됐어. 뭐. 아 너무 에그타르트를 많이 먹었어. 아 어떻게 간질간질거려서 웃겨가지고. 근데 저도 결이 완전히 다르진 않은 게 둥근 테이블이 의외로 데드 스페이스가 많아가지고 음식이나 이런 걸 많이 못 올려요. 어, 데드 스페이스. 전투. 승무원이다. 그래서, 아무튼 네. 예. 어 그렇구나. 그 이게 의자 놓고 앉는 거는 원탁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부딪히거든요. 오, 아. 예. 저도 그래가지고 아. 뭐 1인용이라고 하면 1인용이지만 어쨌든 딱 작은 원탁을 집에 놔두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밥 먹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 이렇게 지나가다 여기 꽁 받고 이래서. 그렇죠, 그렇죠. 많이 부딪히게 되죠. 가게 있으면. 그것도 그렇죠. 배 쓸린 듯이라고 하시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식탁에 배가 쓸려.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저 형은 중국집 상 있을 것 같다. 혼자 돌리고 먹다 했나 내가? 내가 그걸 혼자 돌리고 먹겠어? 아닙니다. 어이탕탕이. 아니 아니에요. 네. 아 너무 웃겨. 중국집. 근데 괜찮겠다. 아, 어제 댓글들이 이러죠, 진짜? 근데 회전형 책상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좋을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이것저것 다 이렇게 돌려먹는 거죠. 오. 괜찮네. 순간 긁혔다가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설깃. 생각해보겠습니다. 저 형 100%. 아니, 왜냐면 모니터 거치대도 보통 요즘은 이제 약간 올려놓잖아요. 시선에 맞으려고. 근데 식사 같은 것도 이제 따로 올려놓을 것들이 있고 돌리면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네. 네. 자 2대2예요. 자 이번에 뭐 홍보할 거 없나요? 이번 한 주는? 홍보? 아 네. 어 홍보할 거요. 예. 그 스폰 하지 말고 홍보. 어 이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인사동 술지라는 채연 씨가 하는 이채연 씨가 하는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거기 나가게 난, 돼서 난난난난나 아니야 그 채연 씨가 아니고 어떤 채연 씨 대충격 아이즈원 채연 씨 죄송합니다 아이고 야 아 왜냐면 골대녀에 나오시기 때문에 채연 씨가 진짜 진짜 당황했어요 아 골대녀에 나오죠 채연 씨가 난난난난난나 아, 너무 추억에 그, 네. 아니, 추억이 아니라 저희 골대님이 나오고 아, 계시다니까요. 아, 아, 그래요? 네, 자주 뵙기 때문에 저는. 아, 그랬구나. 자주 뵙고 항상 수근 형님이 볼 때마다 난난난 해서 귀에 요즘 돌, 그, 귀벌레예요, 귀벌레. 예. 아, 네. 늙기 싫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요즘 네. 하고 계시다니까요. 채연님도 너무 좋지. 아이즈원 채연님. 네, 이채연님. 네. 아, 그렇군요. 그 술 방송이어서 좀 술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지난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회식 때처럼. 네. 아우, 네. 아, 이채연 씨도 골대에 나오시죠, 어머! 어머! 그렇죠. 거기는 탑걸. 예. 거기는 탑걸이고, 예. 채연 씨는 블라비. 네. 아, 그렇습니다. 그 이, 아, 땡튜브를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건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죄로 바로 구독하고 찾아보 싹 다 네. 정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 때 다 예. 하시는 걸로. 네. 그러면 뭐라고요? 구조 때. 조 때 구할 아니에요 보통? 아 그래요? 구조 때 따는 뭐예요? 저 지금 쌍 쌍소리 한 줄 알고 또 예? 구조 때 따? 조 때 구할 아닙니까 보통? 구조 때 아니. 구조 됐다는 뭐예요? 구조 때 아니. 왜 이렇게 상스러운 사람이? 아니 구독 좋아요 댓글. 다는 뭐예요? 다는 뭐예요? 아 저 이상하네요. 예? 다는 뭐예요? 저 잘못 배웠어요. 죄송해요. 오늘 방송 구조 됐다라고 하시고 있고. 아 어떡하면? 예. 조때 구할 아닙니까 보통? 조때 구할입니다. 예, 좋아요, 구독, 예, 댓글, 알림 설정. 이게 국룰 아니에요? 아 구조때 따는 뭐? 아 어떻게 어쩜 사람이 이렇게 상스럽냐고. 아 제 예. 이미지 진짜 큰일이 났네요. 네, 황현 PD 구조때 따라. PD님 안경 벗었다 다시 쓰셨어요. 예. 아 배텐 그 말 나온 김에. 배텐 1호점, 2호점, 예, 난아메리카노, 그리고 우리 코빨간 배춘기, 아, 구조됐다 아니죠?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조댓구알. 네. 자, 어쨌든 인사동 술지도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벌써 찍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안 나가셨고? 네, 아직 어, 그럼 안 나오려면 또 걸리겠네요. 그럴 것 예,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아, 오세요. 네. 네. 자, 지영 씨에게 끝인사 맡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소등하겠습니다. 야, 안경 끄세요. 안녕. 고생했습니다. 그치, 구조댓단 처음 했을 거지? 아니, 구조댓이라 했어요. 다는 안 했어요. 아, 구조댓. 네. 아까 구조댓다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건... 여러분, VAR 좀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구조댓다 아닌데? 아니, 조댓구알이 국룰 아니야? 걔들이 안경... 돌려보신 싹다 조댓 뭐라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댓다. 내가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진짜 실수했어. 뭘 불렀어요, 구조댓. 당연히 구조댓다. 아, 비디님 진짜 죄송해요. 아이고. 어, 내가 언제 그랬지? 네, 구조 때 타. 구조 때, 아, 구조 때 타. 하시라고 하려다가. 뭐예요? 조태꿀 다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구조 때. 구조 때 다 하세요. 근데 어. 구조 때 타. 이렇게 한 거야? 야. 어, 약간 오해예요, 진짜. 구조 때 다 하세요. 야, 이게 어떻게 오해일 수 있어? 아, 어떡해. 나 몰랐어. 김건모의 핑계라고요? 뭐? 아 어떡해. 실제 뭐야? 아니 아니 저 배승재 아나운서님 제가 엄청 더 마르신 것 같아.
팬이었거든요. 네. 아, 그때 사진도 찍을 줄 알았는데. 그때 안 나왔어요. 방송국에서 사진 찍어본 사람이 예전에 서태지. 와, 서태지 나오셨어요? 서태지 이후로. 와. 서태지는 언제? 아니, 근데 어떻게 찍으셨어요? 대박이죠. 서태지가 대박인데. 아, MBC에 있을 때. 저, 아, M본부에 있을 때. 언제요? MBC에 서태지님이 나오신 게 언제예요? 일산 드림센터 개국하고 네. 처음에 그 버뮤다 트라이앵글 앨범 처음 컴백했을 때 그때 아~ 몇 년 전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MBC 그 청원경찰 있잖아요. 엠본부 청원경찰이 그 서태지 씨가 따로 경호팀을 따로 데리고 왔어요. 청원경찰이 있는데 자기 경호팀이 그렇지, 따로 그렇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호팀조차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출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어떻게 뚫고 들어갔어요? 그 스태프들 무대 짓는 스태프들이랑 친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스태프 목걸이 빌려가지고 합판 들고 진짜 착하면서 강목이랑 네. 이렇게 그래도 사진 들고. 찍고 이러면 거기 이렇게 걸렸죠. 안... 나중에 걸렸는데 얘기해가지고 대장 한 번만 해가지고 그건 대박이다. 그 이후로 처음. 어? 아~ 서태지 배성재 렛츠고 월드와이드 오늘 저 작가님이랑 저랑 뭐 의상이 비슷하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전혀 다른데. 일로 와보세요, 좀. 네, 와보세요. 작품을 좀 보세요. 이렇게 나 이것도 약간. 어? 약간.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래, 오케이, 좋아. 너무 말랐어, 진짜. 너무 심하게 말랐어. 너무 심해. 내가 본 사람 중에 거의 탑3 안에 든다, 진짜. 진짜? 작가님이 좀 더 커요, 예. 왜? 좀, 조금 더 큰 것 같아. 예. 4차 성징이 무슨 소리야, 이거. 아, 요즘은 사실 이렇게 뭐 라디오도 하고 네. 그냥 좀 뭔가 개인 일정들 하고 지금 드라마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촬영도 하면서 예. 지내고 있어요. 맞아요. 드라마 하신다고 기사 났던데.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와, 좋다. 좋다. 예. 뭔가 그 연기 그 할 때 이미 찍으셨나요? 아, 그거 지금 나오는 건 다 찍고. 아, 찍으셨고. 네. 그 또 다시 들어가셨구나. 또 다른 네, 걸. 아, 이건 휴식기가 아니네. 진짜 더 빡센 더 빡든 거 아닌가? 더 빡빡한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DJ가 입이 자꾸 프리를 해가지고. 아나운서세요? 아 그러니까. 아나운서신가? 아나운서였어. 아이유 아나운서. 아나운서. 영원한 아나운서죠. 영원한 아나운서. 아나운서. 포레버 포레버. 예. 빡빡한 일정을 얘기하다가. 예. 뭘 했는데 떨어졌습니까? 야, 그래 궁금하긴 해요 사실. 그때 뭐 했어요? 뭘 준비하셨나? 제가 그때 엄마한테 피아노 학원을 잠시만 그만두고 잠깐만 춤학원에 다니면 안 되겠냐. 내가 오디션을 꼭 봐야겠다. 오~ 기쟁이 기쟁이. 그래서 엄마가 또 보내주더라고요. 귀여웠나 봐요. 그래서 원더걸스의 비마 베이비랑 비마 베이비 살짝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한 번만 해줘요. 보여주세요. 짧게 진짜. 아 여기서 어떻게? 아 이제 연기자가 됐는데. 비마 베이비. 잘한다. 베이비네. 잘해 잘해. 잘하죠. 잘해. 느낌 있죠. 어, 있어 느낌 있어. 그거 기세가 있어 예은 씨는. 기세가 진짜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야. 이게 진짜로. 지지 않아. 진짜 말 진짜로 예. 다 하잖아요. 그냥 넉살이 제일 나쁘대요. 왜? 나 진짜 좋아하는 거. 니마 기백으로 하는 거. 기차 네. 기세가 장군이야. 아, 그러니까 어. 기백아 이돌. 그거랑 이제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했었죠. 그것도 살짝 보일 그거 되게 높지 않아 후렴구 했을 텐데. 보일 수 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춤인데 예, 이거는 예. 여기서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어 그럼요. 어떻게 나쁜 사람? 아, 왜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막, 왜? 네. 어, 그것도 그럼 한번 보고 싶은데. 아니 잘하잖아. 정말 보고 싶어서. 예술 잘해. 네. 진짜요? 예, 그럼요. 예은이가 하고 싶으려네. 아, 그래. 아 그냥 와~ 이런 거. 와, 그냥 이런 거. 그래요, 나. 잘하잖아. 봐봐. 잘하잖아. 이렇게. 잘하잖아.
맞아 이거? 와. 어. 기억을 하네 보면. 네네. 이미 기억해요. 제가 잘. 얼마나 오래 썼으면 이 두 곡을 갖다가 이 두 곡으로 끝장을 봐야겠다 하고 진짜 열심히 준비. 그래 몸이 기억하지 아무리 오래돼도. 네. 배운 거예요? 네. 출근해서. 아 진짜 그러지 마. 아 배운 건지 아, 배운 건지 아. 아니면 이제 본인이 재능이 넘치니까 아, 배운 거 그냥 땄을 수도 있잖아요. 딱 보고 땄을 수도 있으니까. 아닌 거예요. 아 주망원 다닌 거다. 한번 보내줬대잖아 어머님이. 그걸 왜 또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아 잘해 역시. 아, 그래. 어 네. 진짜.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이거 끼고. 네네. 네네네.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안 쓰셔도 돼요. 네, 편하게 하세요. 머리 눌리니까. 또. 오, 이제 와서? 아, 이제 눌렸네. 진중 말하지. 진중 말해주시지. 약간 고민했는데. 네. 그래서 써볼게요. 방금 말은 안 들어갔죠. 어, 계속. 지금 들어갔어요. 너 뭐야? 난, 어, 너 시민이야. 너 말 좀 더 해봐. 야, 너 말 좀 더 해봐. 신종 고문 아니에요? 완전 꼰대 멘트. 야, 말 좀 더 해봐. 떠들어볼게. 야, 말 좀 더 해봐. 이런 말이 세상에 있나요? 말 좀 더 해봐. 이거는 좀 요상한 말이긴 하네요. 친구 말 좀 더 해봐. 말 좀 좀 더 해볼게요. 아, 그러니까 너는 저는 처음에는 사실 너무 네네. 배성재 아나운서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이질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질감. 아니, 그것도 나아가기 힘들어요. 이질감? 어, 요거 조금 이질감은 좋네. 그러니까 진짜 자전거, 뭐 이런 물컵,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X세대도 나올 리 없어요. X세대는 왠간이, 왜냐면 이건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X세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왜요? 우리가 왔으니까. MG랑 뭐 X세대를. 그리고 너무 접이 쉽게 붙는 건 또 아, 너무 쉬우니까 약간. 약간 동떨어진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어? 떡볶이 뭐 이런 단어들. 아, 저는 예은 씨 봅니다. 제가 무슨 난 뭔 얘기인 거야? 아까 뭐 자차로 가는 진짜 말도 안 되지. 해남을 엑스트라인데 자기 차가 있으면 엑스트라 맹장하면 안 되고. 아니 오케이. 아 넌 자차로 다녔잖아. 어, 맞아 전 자차로. 해남을요? 해남을? 해남을 자차로 갔다고요? 아니 진짜로? 잠깐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해남을 왜 자차로? 그러지 말고 그거 위험한 행동이야 진짜. 해남은 지방 차량이나 SNS 때 네. 지방 차 있으니까. 혼자 그래서 사고도 났었고. 어 소속사가 없으셨나요? 그때 없었어 가지고 혼자 이제 뭐 단역 드라마나 아 그럴 수 있지. SNS 초반에 제가 네, 운전했거든요. 얘는 운전해서 진짜 다 다녔어요. 와. 그래서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 이거 일린 조심해야 되죠. 저도 지금 뭐 이 라디오 자차로 다니는데요. 어, 여기 진짜요? 앞이잖아요. 저는 뭐 그냥 여기 15분 거리고 어디서 아 여기 아 각. 아 저기 상암. 아 가까이 사시네.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 말 해봐요. 아직 말을 못했나? 예은 씨가 아니야. 누군가 말을 못했나? 예, 예은 씨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아, 이게 딱 보니까 아, 아니에요. 그냥 말해요. 지은 지원하게 해. 예은 씨가 컨디션이 지금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배가 약간 고프죠. 뭐야 그게? 나 배고픈 사람. 이게 뭐야? 공허한 눈빛을 와. 알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 맞죠? 어머. 아, 배가 고파요? 배고파 보였어. 어머. 밥을 먹이고 싶은 그 이 느낌이 허한 느낌이었어요. 대박. 그걸 맞췄어. 와 진짜 근데 건강한 이게 뭐야? 너무 감동이야. 이게 당이 아니라 배심이 없지. 지금 배가 꺼져 있어. 아, 배가 꺼져. 맞죠? 배심이 없어. 어. 오, 대박이야. 그게 대박. 뭐예요? 보여요. 와. 이유식 먹고 왔죠? 안 먹었어. 어떻게 보여요? 보여요. 보이고. 아 형이는요? 배심 있어. 배심. 아 조금 드시고 오셨어요. 간단하게. 아니요. 계란 두 개 먹었어요. 아 다이어트 하시는구나. 다이어트 하시는구나. 어 관리하는 느낌. 근데 어쨌든 먹었네. 관리하는 사람은 은근히 삼시세끼를 이제 뭔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챙기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맞춘다고? 근데 예은 씨는 지금 못 먹은 것 같아. 어 맞아. 배가 고프다. 아예. 텅 비어 있어요. 와. 눈빛이 지금 비어 있어요. 세상에. 제가 그래서 네. 지금 이 마피아 게임 할 정신이 없어서. 아니 그래서 네. 어? 그런데 네. 마피아 걸린 겁니다. 힘들구나 그래서. 아, 그래서 지금 힘들어서 넉살한테 희말이 없는 공격들 하고 있어요. 집이 어디예요? 말도 안 되는. 해남을 자차로 네. 갔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도로 위에 뭔가 있어. 걸린 거야. 아, 도로에 도로와 길과 관련된 뭐가 걸린 거야. 저는 자동차 연동기까지 타이어 같은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 어, 그러면 뭐, 뭐가 나올 것 같아, 지금 왜? 곧. 예. 그냥 해. 예. 아니, 그게 그냥 아니라. 해버려. 아니야, 아니, 그냥. 예. 끝났어.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네.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니라고. 얼마나 깜깜해. 예. 아, 진짜 아니에요. 배도 고픈데, 지금. 어, 알지. 푸른만 먹었어, 보니까.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아. 지금 아니, 지금 해버려. 나 근데 단전에 힘이 안 들어가. 아 그래요. 먹은 게 없어가지고 단전. 예. 아 그래요. 없어, 예. 혹시 그럼 주차도 잘하세요? 주차구나. 이 친구 주차구나. 주차. 주차.
아, 해남까지 몰고 왔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도로 차 자동차 관련 얘기 계속하다가 아영 씨가 자차 얘기하니까 이래도 돼? 반색해가지고 그래 너 자차를 막 다녔잖아. 이때 다시 물고 너가 물구, 양쪽 다 자동차 얘기하니까 물고 들어온 거야. 직접 주차도 했잖아 못하고. 진짜 아. 와 예리하시다. 그럼요. 와 대박이야. 잘했어. 얼마나 시원해. 와 진짜 대박이야. 야 어디 사세요? 집에다 차 이게 바로 이게 바로 토크풀은 해남 가면 주차를 어디다 해요? 그 버스 주차는 어디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아영 씨 그 자차 운전한다는 아. 얘기할 때 아. 막타를 치고 싶었는데 우리가 끼어들어가지고 못 들어왔어. 아. 아영이는 그래서 주차도 되게 잘해요. 아. 맞아? 뭘 맞아? 맞게. 내가 잘한다고 막 그래. 아영이 운전 잘해요 라고 하면서 아영이 너 주차 잘하잖아. 아 이거 근데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 이거 닉게임이 됩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아, 예. 아니 주... 아 더워. 그래서 아 너무해요. 아, 마피아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아니, 있어. 아니에요. 천하의 지혜은이 네. 이렇게 그 굶주림에 굴복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맞힐 줄 알았어. 1번 가요무대, 2번 전국노래자랑, 3번 장학퀴즈, 4번 아침마당, 5번 연예가 중계. 아 아침마당인가? 아침마당 같기도 하다. 아, 아침마당 우리 할머니가 맨날 보는 건데. 이거 진짜 아침에 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 나 아기 때도 했었어. 가끔 아침 체조 이런 것도 하고 거기 스튜디오에 불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 어떤 아침 정보 프로그램의 네네. 원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토크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건강 같은 것들 따지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강화됐죠 요즘에는. 네. 예, 시니어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 장학퀴즈, 아침마당, 연예가 중계. 프로그램 다 알아요 근데? 장학퀴즈는 몰라요. 장학퀴즈 몰라요? 스타 골든벨 같은 건가? 약간 뭐 그렇죠. 모르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근데 6시쯤 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MBC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EBS로 넘어가서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KBS입니다. 가요무대 KBS, 전국노래자랑 KBS, 아침마당 KBS. 연예가 중계 KBS.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 다섯 프로그램이 모두 현재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50년이 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0년? 네. 나머지는 30년 이상. 네. 그러니까 일단 다 두 분의 수명보다 길죠. 그러게요. 예. 진짜? 두 분보다 오래됐습니다. 나머지 모든 게. 유일하게 저보다 오래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우와. 50여 년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힘든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어떻게 살아남았냐? 가요무대도 근데 아직도 있나요? 다 현재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 가요무대 노래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거든. 맞아, 가요무대가 뭐예요? 저 이거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가요무대 약간 어르신들 많이 트로트 가수분들 그렇죠. 많이 나오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오프닝 곡은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3악장입니다. 그게 뭐야? 들려주시면 안 돼요? 허밍으로 한 번만. 뭘 허밍으로 들려주세요? 가사만 돼요. 이거, 적어주세요. 이거 들으면 따가리기 때문에 안 돼요. 하이든의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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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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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빰빰 빠밤 그 아침마당 그 아침마당이죠. KBS 1TV 전문가 아닙니까? 유지은 씨가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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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약간 그런 클래식 스타일이야? 그 뭐라고? 트럼펫이라고요? 맨 처음에? 트럼펫 협주곡 3악장. 야 이거다! 어, 빠밤빵 그런가 봐. 4번 4번! 빰빠밤 빰빠밤 4번! 야 오프닝도 외워요. 네. 와 언니 대단하다. 어. 전국 노래자랑은요? 전국 노래자랑! 아까 근데 이미 아니라고. 빰빠밤 빰빠밤 KBS 전문가. SBS 뭐 하는 거예요? 빰빰빰빰빰 이거는 뭐야? 악기가? 뭐 빰빰 아 어쨌든 그 와인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와인이. 그래서 이제 반병 이상을 먹고 다음날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목소리 안 나면 어떡하지? 근데 목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음악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힘이 그래. 난 거지 힘이 에너지력 에너지력. 에너지원. 그거 바꾸면 력력이네요. 력력. 그죠? 에너지원? 에너지력. 에너지력이 정말
자, 가장 좋아하는 숫자 있나요, 두 분은? 4. 4. 왜요? 네덜란드 출신이요? 예쁘잖아. 죽음의 숫자 4. 예쁘잖아. 뭐가 예뻐요? 죽음이? 4가. 4가 예쁘다? 말을 막 던지시네. 뭐가 예뻐요, 4가? 뭐라도 뭐라도 던지. 어, 뭐 잘하니까 바로. 그래요. 왜요? 죽음의 4? 아름답다니까. 죽음이 아름다워요? 사랑해? 사랑해? 아, 사랑해? 어. 사랑해? 그러네. 뭐예요? 뭔가 아, 예쁘잖아, 4라는 숫자 자체가. 어.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선 4가 약간 죽을 4 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에도 4는 F로 표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요. 4. 나라도, 숫자가 예쁘다. 나라도 그, 사랑해야지. 아라비아 문자가 예뻐요? 어, 아라비아 문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숫자가 예쁘냐고요. 4, 4. 어, 걔 꼬부랑이 아니에요, 언니. 예, 그 숫자. 숫자 그 4가 예뻐요? 어, 알겠습니다. 난 이런 건 줄 알았지, 그. 우리가 아는 거 사. 4, 4. 나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알지? 어, 뭔지 알죠, 알죠. 어. 그래요. 애는 착해라고 하신 분 있고. 예인 씨는 좋아하는 숫자?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7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7? 항상 나한테는 행운이 깃들어 있다, 이런 생각 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5, 뭔가 5월생이고 5월 15일 뭐 이래가지고 어, 5랑 그러네요. 15, 5의 배수들을 좋아합니다. 예. 어, 뭔가 5랑 되게 잘 어울려요, 배디. 5배? 5배? 5배는 뭐죠? 아니, 이거 5배. 아, 5 할 때 그 아라비아 숫자의 볼록한 부분. 아, 그게 우리 성적바 배다. 105kg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귀엽다. 4번 문제 나갑니다. 신곡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바뀌셨겠어요. 네? 에스파 신곡 카리나님 신곡 속에서. 아, 에스파의 어. 슈퍼노바 좋죠. 예. 수수수 슈퍼노바. 노바. 또 노래 모르죠, 오빠. 직캠만 예? 보셔서. 뭐 부르겠습니다, 제가. 아마겟돈도 있고. 예. 어. 아니 최근에 나왔으니까 알죠. 우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뮤직비디오 봤다 안 봤다? 아니 봤죠. 두 분 거 나와도 봅니다. 두 분도 나와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이건 다 보죠. 예. 저도 이제 DJ인데. 와. 진이 나나요? 네? 진이 나나요? 진이? 진이가 아, 호리병에서 나오는. 맞아. 램프에서 나오죠. 호리병이라기보다. 알라딘은요? 알라딘이 누구예요? 알라딘 이거 부르면 나오는 게 알라딘이 아니야? 아, 알라딘이 알라딘이 만... 램프를 비비면 나오죠. 나오면 부는 거는 저기 무슨 뱀 피리 부는 사나인가요? 뱀. 그 바구니 앞에서 피리 부면은 아랍의 어, 그 할아버지들이 네. 불면은 뱀이 이제 대가리 쳐들죠. 저 말 안 할래 오늘. 블랙맘바. 어, 블랙맘바. 캐릭터 이름 정할 때 지인들의 실명을 사용한 적 없나요? 성재란 이름 어때요? 캐릭터 이름 정할 때요. 친구 이름들을 쓴 적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 게임할 때 게임할 때 친구들 이름 많이 써요. 최근에 한 게임이 스타듀 밸리라는 농장 경영 게임이 있어요. 예, 예. 거기서 가축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첫 번째로 입양한 돼지가 성재예요. 아, 이름을 지어놨어요, 벌써? 누르면 이름이 나와요. 아, 이거는, 이런 거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스토리가 되는 거지. 나도 뭐. 지금까지 혼자 숨기고 돼지를 성재라고 하고 키우고 있었단 말이야? 아, 그리고 캡처를 해놓고. 복수잖아, 복수. 아니죠, 캡처를 해놓고. 나중에 인간이. 형한테 보내줘야지, 그걸 까먹었는데. 어. 지금까지 몇 달 키운 거예요? 한 석 달 됐는 것 같아요. 석 달 됐는데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음침하게 혼자 성재야 하면서 부르진 않아요. 꿀꿀거려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게임하면서 부르진 않아요. 그냥 가서 이렇게 그 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송로버섯 같은 거를 파헤쳐줘요 걔가. 아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성재를 먹으면 안 돼요. 성재는 귀한 애기 때문에 먹는 예. 용도가 아니에요. 어 그래요? 송로버섯이면은 생산성이 높네. 굉장히 귀한 효자죠. 효자. 단가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네요. 효자입니다. 송로버섯이 원래 그 응가 향이 나지 않나요? 그럴 거야 아마.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트러플이잖아요, 그죠? 트러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지들을 쓴다고 하던데. 성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뒷다리에서 버섯이 탁 튀어나와요. 야 이거 나한테 복수하고 있었네 석 달 동안. 아니 아니. 나를 송로버섯
아니 아니 찾는 용도로 쓰고 있었네. 이름을 적자마자 딱 떠오른 거예요. 이름 적자마자 바로 캡처해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야, 아니 이거를 공개적으로 해놓고 조롱을 한다 이러면 이게 인정인데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혼자 집에서 조롱하고 있었던 거잖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야 트러플 사냥을 시켰다. 친근감 느껴지기 좋더라고요. 트러플 성재. 이건 진심 조롱이더라고. 아 돼지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몇 마리예요?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요? 네. 나머지 이름 있어요? 친구들 다 있죠. 친구들. 나머지 이름 뭐예요?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있고. 아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약간 뚱뚱했던 친구들 이렇게 다 넣은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제가 뚱뚱하다고 놀렸던 애가 있어가지고 복수심으로 이렇게 이름 넣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복수의 일환이네. 뒤끝 왕입니다. 야. 아, 오히려 제 만화 캐릭터는 그냥 이렇게 직바가. 제가 그분 잘 모르지만, 네 한 달에 건너 알지만. 네. 맛있는 형제들. 아 참. 야 오늘 가서 저 캡처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그 중에 왕입니까? 돼지 왕이에요. 제가 마티형이죠. 마티형. 마티형이. 마티형이죠. 또 이런 거 좋아해야 거. 되나? 그거 왜 좋아하세요, 그걸? 아 기왕 될 거면. 아 그렇죠. 그 자리 거기서 또 1위가 돼야죠. 그럼요, 그럼요. 예. 용의 꼬리 보는 돼지의 머리가. 그렇죠. 부럽다라고 하시고. 돼지의 왕도 웹툰 아니에요? 맞죠. 변사 연상화 감독님 거죠. 그렇죠. 아.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 좀 보세요.